오늘 에이지랑 메타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이제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에이지랑 메타에 들어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아이들의 개념과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마이크로 올릴까? 잠시만요. 자, 오늘은 퍼플 안토시아닌 블렌드에 대한 얘기를 메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퍼플 안토시아닌이 왜 들어가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조금 여기 논문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오늘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굉장히 와, 이 에이지랑 메타가 이렇게 훌륭한 거구나라는 거를 아주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본격적인 내용 오늘 퍼플 안토시아닌 블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 퍼플 안토시아닌 이야기를 하려면 얘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좀 나눠봐야 되는데, 식물 영양소예요. 식물 영양소가 있고, 그 식물 영양소를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요. 또 TV나 이런 기사에서 보면 컬러푸드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죠. 컬러푸드, 컬러푸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식물 영양소는 주로 컬러별로 그 영양 성분이 나오는 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주요 성분들이 컬러별로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컬러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컬러푸드란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순수 말로는 식물에서 나오는 영양소다 해서 식물 영양소,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은 말인데요. 이 식물 영양소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 하면요, 식물들이 그 병원균이라든가 해충, 뭐, 이런 것들, 곰팡이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생리활성 물질이거든요. 이게 바로 식물 영양소인데,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우리가 5대 영양소라고 하죠. 그리고 6대 영양소를 얘기할 때 물을 얘기하고, 7대 영양소가 바로 우리 식물 영양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보면은 레드가 있고, 오렌지, 옐로가 있고, 그린, 그다음에 퍼플, 블랙, 화이트, 이런 식으로 좀 나눠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생각해 보시면, 레드, 오렌지, 옐로, 그린, 화이트 푸드 이런 건 우리가 좀 자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퍼플, 블랙 푸드는 여기에 있는 메인이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주 영양 성분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보라색으로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포도, 가지. 그러고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금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블루베리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컬러푸드에 비해서 퍼플은 상당하게 우리가 먹는 양이, 먹는 종류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너무너무 중요한 성분이고 굉장히 필요한 성분인데 많이 섭취를 못하더라. 네. 그래서 요게 그래프가 나오는 건데요. 이 퍼플 블렌드에 들어가, 이 퍼플, 이 식물 영양소에 들어가 있는 게 안토시아닌이라고 그랬죠? 얘가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일단 항산화고요. 그리고 항산화도 그냥 항산화가 아니라 비타민 C보다도 훨씬 높은 2.5배 정도 높은 유해산소 제거 효과가 있는 그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이고요. 그러니까 항산화를 하니까 노화 방지, 그리고 혈압 유지, 그리고 혈전 생성. 네. 그 다음에 심장질환 위험률 감소시키고, 기억력, 뇌손상, 우울증, 면역력, 피부 탄력, 그리고 시력.
진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안토시아닌인데, 왼쪽에 보시면 성인 평균 안토시아닌 섭취량이 25mg이에요. 하루에. 그런데 우리가 먹도록 권장되고 있는 양은 215mg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족한 걸까요? 그래서 이 퍼플에 대한 안토시아닌이 우리 에이지랑 메타에 들어갔는데, 식물 영양소가 좋은 거 알겠는데, 근데 왜 마이크로바이옴, 뭐 차라리 우리 그 종합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건좀 이해가 갈것 같은데, 왜 이게 에이지랑 메타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하는데 여기 떡하니 들어가 있을까가 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유스스펜에도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요. 라이프팩에도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해독을 하는 이, 오디오 연결하시면 안 돼요. 해독을 하는 이 티알라인티에도 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거기 이게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퍼플 블렌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조금 약간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이제 이런 소비자분들, 우리 회원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다 보면 이런 얘기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제가 유산균인데 뭔가 업그레이드된 유산균이다? 내지는 아니면은, 그래서 뭔가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러면 다른 거다안 먹고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되겠네 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개념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합 비타민 먹는 영양소들 들어가는 거는 따로 드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독이 하는 일들, TR90가 하는 일들 있죠?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이러는 일들 하는 거, 기본적으로 드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타는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에 추가예요. 여태까지 없던 것들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 영양제를 챙겨 먹고, 그리고 칼슘 이런 거 부족하신 분들 당연히 챙겨 드셔야 돼요. 그리고 유산균 범위가, 유산균도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유산균도 드셔주셔야 돼요. 다 드셔주시는 거 외에 추가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여기에다가 얹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다 좋은 건데, 이게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나와서 에이지랑 메타가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니까 다른 거다 끊고 이것만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던 영양분들 섭취해 주는 거다 드셔 주셔야 되고요. 해독하시는 분들 해독하셔야 되고요. 다 다른 기능이에요. 다른 범주의 아이들이고요. 거기에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컨트롤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회원분들은 우리 이 세상에 노출된 거에 제가 95%가 합성 비타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합성. 우리가 영양제 먹는 것들이 다 합성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양제는 여러 가지를 먹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양이 중복되어서 들어가면 나에게 너무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연으로 된 비타민이나 뭐 이런 온갖 영양제들, 우리가 먹는 것들은 우리 음식에서 우리가 섭취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현대인들은 내가 아주 건강한 식단을 지켜 먹는다고 하더라도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그 사과는 1950년도에 있던 사과 하나에 있던 철분이 지금은 26개를 먹어야지 예전에 하나 먹었던 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먹던
것들 다 드셔주시는 게 맞고요. 회원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때도 그렇게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현대인들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제 앞으로 없던 부분에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에이지랑 메타다라고 개념을 잡는 게 정확한 개념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에이지랑 메타 오늘 퍼플 블렌드, 퍼플 안토시아닌 블렌드를 얘기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연구 논문. 네. 연구 논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연구 논문이 우리 5건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료를 사용을 한 거다라는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 주에 랑현 그 굿팸에 나왔던 얘기로 좀 추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요 연구 논문이 저도 요게 조금 정확하게 본사에서 이거를 내용을 연구를 한 건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연구되었던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도 논문들을 참고하잖아요. 그 논문들을 참고한 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또 되게 놀랬어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사실은 기본적인 논문들을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해서 그게 논문으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뉴스킨 연구원, 파마넥스 연구진들이 이 내용들을 연구해서 논문이 나온 것들이 맞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그 여기 밑에 보시면 글로벌 연구 및 개발 부사장, 그러니까 파마넥스 제품 개발 연구하는 거기에 부사장이 마크 바틀렛이라는 부사장님이에요. 이분을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이 안토시아닌 성분을 연구를 하는데 안토시아닌에서 가장 최상의 공급원이 어떤 식품 공급원이 어떤 건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기본은 그걸로 시작을 하지만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안토시아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 이전에 안토시아닌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지? 그 이전의 물질은 뭐지? 그것까지 찾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하고 여기에서 이런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던 그런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문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는 거고.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안토시아닌이 그 이전에도 쭉쭉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었던 그런 원료기는 해요. 그런데 연구의 초점이 다른 부분, 장 건강에 초점이 되어져 있던 거는 없었다라는 거죠. 있긴 있었는데 그런 연구들이 조금 있기는 있었지만 어떤 주목받지 못하는 뭐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연구 결과였는데 이 연구진들이 파마넥스 연구진들이 이 안토시아닌을 연구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아, 이 안토시아닌이 장에 어떤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것들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실 거기 그런 논문들은 몇개 있긴 있었지만 눈여겨보지 않았었고 어떤 이슈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연구를 하면서 이번에 이 에이지랑 메타를 개발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장에 대해서 안토시아닌을 장과 긴밀하게 연결한 게이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논문들이 대거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네, 이거는 뉴스킨 이든이라는 요건 아직 논문이 나간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가 된거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논문까지 나왔고 다섯 번째는 이제 등재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아마도 발표할 연구 논문에 추가할 내용이 될것 같아요. 어떤 안토시아닌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 새로운 안토시아닌 계열을 발견한 것까지 이제 생긴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진짜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파마넥스 연구진으로 일을 했다면 되게 재미있었겠다. 그리고 회사 아뭐 그렇다고 제가 원래 다녔던 회사를 비하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아 정말 재미있었겠다. 그리고 계속 정말 회사를 다니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암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논문 서치하고 그다음에 이 연구를 해서 저희도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논문을 내요. 논문을 발표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건강기능식품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에서 이만큼의 인재들을 두고 이렇게 논문을 발표할 정도의 인재를 두고 일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해내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이제 이런 논문 찾고 이런 일들은 워낙 제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런 논문들 지금 나온 거 있죠? 요네 가지 등재된 논문들을 이제 논문들은 기본적으로 그 논문 중에서도 어떤 등급이 있어요. 우리 임팩트 팩터라고 해가지고 점수가 있거든요.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들이 0점 몇 점도 있고요. 그런 0점 몇점 되는 곳에 이제 등재가 되어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그런 것들도 자랑할 만한 일이긴 한데 점수들이 다 되게 높은 논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굉장히 꽤 괜찮은 이런 논문에 그냥 그런 허접한 논문에 등재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괜찮은 내용들로 이게 등재가 됐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에이즈랑 메타의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요게 이제 내용 보면은 우리 적절한 안토시아닌 타입을 제품할 수 있도록 연구 논문이 뒷받침하고 있고 이런 대사 건강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입증했다라는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런 내용이 사실은 우리 그 주중에 우리 하는 랑연구팸의 부사장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아, 이 내용 정말 좋은 내용이다 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같이 나눴고요. 논문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섯 개를 이야기할 건데, 이게, 정명희 교수님, 박사님이 이제 그 서울대 의과대학 나오시고, 부총장까지 지내셨고, 그다음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또이 그런 분이 파마넥스의 그 과학기술 자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요 논문들 자료들을 다 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에이즈랑 메타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논문 내용을 쫙 한번 풀어주셨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재밌었던 내용을 저는 진짜 막그 집에서 봤었는데 큰 TV로 틀어놓고 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막 앞으로 가가지고 내용 좀더 자세하게 보려고 이랬는데 약간 혹시라도 이제 그분 진짜 쉽게 얘기해 주신 거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정말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논문인데요. 사이애니딘, 뭐 시아니딘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쨌든 영어기 때문에 가 델피니딘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두 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 장과 연결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안토시아닌 중에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 하나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안토시아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토시아닌 중에서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장 건강을 얘기를 하자면요. 이렇게 장이 있고 장 점막 세포가 있고 융털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박박과 안을 봤을 때이딱 기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밀착 연접된 부분이 건강한 장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유로든 해가지고 그 장이 건강해지지 않은 상태로 됐을 때는 이렇게 헐거워져요. 밀착 연접이 안 되어 있고 오른쪽처럼 헐거워져서 구멍이 숭숭숭숭 나다 보면 여기 안으로 이 바깥에 우리가 먹은 것들 내지는 뭔가 우리 안으로 흡수된 아이들이 안 좋은 것들이 이 안으로 새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 안으로. 그걸 이제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혈관 안으로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 음식물 찌꺼기, 미생물, 병원균, 곰팡이, 또 항생제 먹죠? 뭐 화학식품, 첨가물, 막 스트레스, 뭐 모든 것들이 혈관 안쪽으로 이제 막 흘러 들어가다 보면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막 다니다 보면 전신에 어떤 아주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뭐 기본적인 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걸로는 뭐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뭐 아토피, 천식, 건선, 하시모토, 갑상선, 뭐 치매, 자폐 뭐 이런 아주 우리가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 병들, 심각한 병들까지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장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건강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논문 첫 번째에서는 이첫 번째 논문이 조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뭐 뒤에 것들은 되게 수월하거든요. 그 보시면 일단 장 건강을 장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실험을 한 결과 논문이에요. 그런데 자, 요 실험 원리 보면은 밑에 요 부분 왼쪽 아래를 보시면요. 이게 실험 원리예요. 요게 어떤 접시에다가 장, 좀 전에 봤던 그장 세포를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물을 채워주고요. 전기를 이장 세포 위랑 아래로 전기를 통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밀착 연접되어서 장이 건강해져 있으면 그러면 얘가 통하지 않겠죠.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저항이 세지겠죠. 그런데 지금 장을 약하게 만들 거예요. 안 좋게 만들 거예요. 인위적으로 실험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이 건강했는데 TNF-알파라는 게안 좋은 물질이에요. 이거를 처리를 해서 장이 막 흐물흐물해주게 여기 막 누수 쭉쭉 새어 들어가게 이렇게 뭐지? 공간이 많이 생기게 해준 거예요. 공간이 많이 생기게 해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항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잘 통하니까 저항이 약해지겠죠. 그렇게 만들어준 게 여기 위에 결과 그래프인데요. 왼쪽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까만 게이안 좋게 만들어준 그 기본이에요. 안 좋게 만들어져서 전기 저항이 낮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다섯 개가 써 있는데 다 아실 필요 없고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이 있는데요.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을 처리를 했을 때만 이 장이 회복이 돼서 저항이 높아지더라. 다시 얘가 단단해졌단 얘기예요. 흐물흐물해져 있고 뭔가 그 공간이 많았던 사이가 다시금 딱 단단하게 연결이 되니까 얘가 저항이 높아졌더라. 아,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 다섯 가지가 다 안토시아닌 종류거든요. 그 중에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만 요렇게 높아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실험 원리인데 이번에는 물질 이동을 본 거예요. 장이 여기가 막 구멍이 생겨 있으면 물질 이동은 되게 잘 되겠죠. 약하게 이 TNF-알파로 약하게 만들었으니까 여기 이 물질 이동이 아주 잘 되게 되었어요. 이 까만 거 보시면. 그런데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에서만 이렇게 다시 낮아지네요. 밀착 연접이 됐다는 거죠. 단단하게 붙어서 물질 이동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은 이두 가지 실험을 봤는데 이 실험의 결론은 장 상피 세포가 손상됐을 때 이걸 회복시키는데 다섯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이 이장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좋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이 되게 좋은데 이 아이들을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논문에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되는 퍼플 안토시아닌을 다 사실은 실험들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왜 그중에 흑미 블랙커런트 빌베리냐 하필 그걸 얘기하려고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을 얘기한 거고요. 거기에 이 세 가지 아이들의 조합에 사이아니딘과 요 빨간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 이거 얘기고요. 그게 높게 들어있더라. 좀 전에 첫 번째 실험에서는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이 좋은 거를 설명을 했고요. 그걸 확인을 했고요.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이 그럼 많이 들어있는 건 뭐냐? 퍼플 안토시아닌 중에 봤더니 흑미, 블랙커런트, 빌베리 요세 가지더라. 그래서 요세 가지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요첫 번째 논문 내용이에요. 요게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다른 것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선택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논문이에요. 이제부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논문. 그리고 이 논문들이 쓰여진 그 연구된 그 발표된 시기들이 거의 뭐 2017년, 18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얘기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게 처음 뭐 얘기가 나오고 이랬을 때가 거의 2014년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대변은행이 생긴 게 2012년도. 그러니까 2014년 이후부터 논문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논문 나오려고 그러면 7년 이 정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안토시아닌, 요 논문도 굉장히 좋은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실린 내용인데 뭐냐면 이 안토시아닌의 장세포에 대해서 보호작용을 생쥐에서 관찰했어요. 마우스 실험한 건데요. 동물 실험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생쥐에다가 고지방 사료, 안 좋은 사료를 14주간 주면 위장관이 안 좋아졌겠죠. 위장관이 안 좋아지게 유도를 해놓은 다음에 안토시아닌을 줘서 이게 회복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안토시아닌이 위장관을 회복시키는지 본 이제 실험이에요. 결과를 보시면요. 요거는 여기 지금 맨 왼쪽 위에 보시면 요거는 안 좋은 물질이 혈액에 어떻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봤는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 까만 게그 하이팩이라고 해서 고지방 그 시기를 했을 때예요. 높아졌죠? 안 좋은 물질이 혈액 내에 높아지고 안 좋아지는 게 많이 나타났는데 그 거기에다가 안토시아닌을 쳤더니 뚝 떨어지더라.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 밑으로 가 보시면 엔도톡신이라고 있는데 이게 뇌 독소. 우리 장 안으로 들어가는 독소들 얘긴데 하이팻에서 요 까만 거에서 고지방 시기에 있었을 때 높아졌는데 안 좋은 것들이 높아졌는데 여기에 안토시아닌 치니까 역시 안 좋은 게 낮아졌다. 안 좋은 게 낮아졌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이거는 균그 유해균 유익균 얘긴데요. 요 박테로이디티스는 유해균 유익균, 그 다음에 펄미큐티스라는 거는 유해균. 자꾸 헷갈리죠? 네. 어쨌든, 좋은 거대안 좋은 거의 비율을 봤는데요. 높아질수록 안 좋은 거겠죠? 근데 이 고지방 시기에 했었을 때 유해균이 높아지더라. 근데 여기에 안토시아닌 줬더니 낮아졌다. 그리고 요거는 반대로 유익균이에요. 고지방 시기에 했을 때 유익균은 떨어졌었는데 여기에 안토시아닌 주니까 높아지더라. 즉, 이렇게 고지방 시기를 했을 때 유해균들, 그다음에 뭔가 안 좋은 물질들, 막 독소 이런 것들은 되게 높아졌었는데 그 높아졌던 것들이 안토시아닌 주니까 낮아졌다. 그리고 유익균들, 좋은 것들은 고지방 시기 했을 때 낮아졌던 것들이 안토시아닌을 주니까 다시 높아지더라. 이걸 확인한 거예요. 안토시아닌 주면 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고요. 위장관이 되게 좋게 회복되는 걸 봤고요. 세 번째 논문도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역시 생쥐에다가 실험을 한 동물 실험인데요. 요거 2018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얼마 안된 아주 뜨끈뜨끈한 논문이고요. 똑같이 생쥐에다가 고지방 사료를 14주를 주고서 당이라든가 인슐린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이번엔 당대사 이런 것들 안 좋아졌겠죠. 그게 안토시아닌 줬을 때 좋아질까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 보시면 이거 뭐냐면 당에 대한 걸본 거거든요. 일단 식이 어떤 뭔가 음식을 주면 얘네들이 먹고 나면 당은 다 올라가게 마련이고요.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빨리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빨리 떨어지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갭이 있죠? 차이가 있죠? 그걸 봤는데, 요 옆에 오른쪽은 보시면 그래프는 뭘 그린 거냐면, 여기 밑에 있는 면적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천천히 떨어지면 면적이 높을 거고요. 그러니까 높은 게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떨어지면 면적이 적어지니까 그래프가 낮아질 거예요. 그걸 봤더니, 고지방식이 까만 거 줬었을 때 보면 제일 높아져 있죠? 그리고 안토시아닌을 주니까 점점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간 세포를 봤어요. 우리 지방간, 지방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지방 이제 식이를 했을 때 진짜 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어요. 정상일 때 이렇게 좀 뿔긋뿔긋한 세포들이 있죠? 꽉 채워져 있는데, 고지방식이 14주 하고 나니까 여기에 뭔가 하얀 것들이 꽉꽉꽉꽉 찼어요. 이게 지방이에요. 이게 지방간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고지방, 사람도 똑같겠죠. 고지방으로 음식 먹으면 지방간 생긴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안토시아닌을 줬더니 어떤가요? 이것들이 쫙 빠졌죠. 그래서 다시 정상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내가 고지방 식이를 했어도 안토시아닌 먹으니까 괜찮아졌네.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요걸 이제 동물에서 봤고요. 이제 그러면 사람한테도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일단 요것도 2018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46명의 건강한 비만인, 네, 비만은 비만인데, 일단 다른 거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에게 8주간 프리바이오틱스랑 유산균 먹이랑,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을 주고, 그 다음에 장내 세균을 한번 봤어요. 장내 세균 총이 어떻게 바뀌는지 봤더니요. 여기, 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8주 전, 주기 전, 그 다음에 8주 동안, 오른쪽이 8주 동안 안토시아닌이랑 프리바이오틱스를 주고 났을 때에 어떻게 변했는지 봤는데요. 아까도 조금씩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제 유해균, 유익균, 요런 것들을 본 거예요. 이 펄미큐티스라고 하는 거는 유해균입니다. 74.9%에서 59%로 줄었죠. 그리고 액티노박테리아도 유해균이에요. 8.5%에서 3.4%로 줄었고요. 박테로이데티스는 13.8%에서 늘었네요. 34.5%. 요거 유익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역시 똑같이 적용되더라. 그래서 어떤 거를 본 거냐면 안토시아닌, 이미 뚱뚱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안토시아닌이랑 프리바이오틱스를 8주 동안 먹게 했더니 장 세균 총이 바뀌는 걸 확인했어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래서 제2의 게놈이라고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장내 세균 총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먹으면 돼요. 먹으면 유해균이 안 좋은 것들이 줄어들고 유익균이 늘어나요. 우리 진짜 원래 유전자 지도는 밝혀졌지만 우리 유전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병을 고칠 수는 없었다. 알기만 알았고 그랬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8주 만에 이만큼 바뀌는 걸 봤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먹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네. 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마지막 논문인데요. 요거는 아직 발표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논문을 그 등재하기 전에 이미 이런 데이터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한번 본 거예요. 보면 똑같이 사람한테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건데, 25명의 이번에는 건강한 남녀예요. 그냥 건강한, 뚱뚱한 사람들 아니고, 그냥 일단 건강한 25명을 추려서 고지방 식사를 했어요. 아주 고지방으로 뭔가 안 좋은 것들, 우리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먹었는데, 안 먹고 살수 없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고 그러면, 안토시아닌이 들어간 함유 음료를 먹었을 때, 이게 즉각적인 효과도 있나? 본 거예요. 봤더니, 요거 아까 내독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파란 거는 먹기 전이고요. 아니, 먹기 전이 아니라, 안토시아닌 똑같이 고지방 식사를 하고 안토시아닌 음료를 먹지 않았을 때가 파란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안토시아닌 함유 음료를 먹었더니 이렇게 떨어졌더라. 안토시아닌
안 좋은 독소가 떨어졌다,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고요. 당대사를 봤더니, 당은 빨리 떨어지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랬죠. 안토시아닌 음료를 먹었더니, 이렇게 시간적으로 빨리 떨어지더라, 당이. 그래서 당이 빨리 떨어지는, 당대사가 좋아지더라. 우리 막 고지방, 막 이런 거 음식 먹고 이러면 진짜 건강에 안 좋고, 당뇨도 생길 수 있고, 혈액이 안 좋아지고 이러는데, 안토시아닌 먹고 났을 때 즉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괜찮더라. 안토시아닌을 먹고 나면 아주 즉각적인 효과도 있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동물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들, 그리고 사람에게 실험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되는 걸 봐서, 우리가 안토시아닌을 먹었을 때 이런 장, 그다음에 당, 이런 대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를 확인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에이즈랑 메타는 토탈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서 여러, 우리 지난번에 여기 정은미 님께서도 이 내용을 다른 제약회사의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나온 거 공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효과를 강조하는 거는 거의 장 건강, 뭐 유산균이 많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토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장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우리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신에 영향을 미친 결과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례들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얘기를 해주셔서, 제 기본적인 장에 대한 얘기는 그냥 뺐어요. 거의 뺐고요. 뭐, 어떤 분은 1일차, 2분 불안장애 있으셨던 분, 불안장애가 있으셔서 거의 평소에 100 이상의 심박수가 나오고, 과호흡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다가 깨면 이런 과호흡이랑 가슴 답답함, 이런 것들, 공황 발작, 이런 것들 때문에 자다가 깨면 밤에 다시 잠들기 힘들었는데, 먹고 나서 10분 만에 심박수가 70으로 정상으로 떨어졌고요. 그날 첫날 자는데도, 자다가 깨긴 깼는데 과호흡 증상 없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다시 잠들기가 좀 수월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이분은 하루에 화장실 시도 때도 없이 갔었는데, 설사가 줄고 화장실 횟수도 두 번으로, 하루에 두 번으로 줄었다, 이런 거고, 이분이 4일차에는 어떤 겨드랑이에 낭종이 있었는데 이것도 두 개가 사라졌대요. 그리고 다른 분도 불안장애 자기 사라졌네요. 이분은 심하진 않았던 분인데, 자기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주부습진이 너무 심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왼쪽 보시면 늘 이렇게,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해지고, 물 닿으면 더 심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메타 드시고 일주일 만에 이게 이렇게 좋아진, 그냥 완전히 정상으로 됐죠. 그리고 이분은 배둘레 사이즈가 훅 줄었다, 하체가 아래가 없어진 것처럼 너무 가벼워졌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분 비염 얘기인데, 엄청 비염이 심하셨던 분인데, 먹고 나서, 먹자마자 낮부터 3일째까지는 콧물과 가래가 엄청 나왔다고요. 누런 코, 가래 막 이런 게 엄청 계속 나왔는데, 그러다가 뭔가 그이볼 아래에 있는 콧물 주머니, 이런 거 비염 없으신 분들은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콧물 주머니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우린 평소에 잘못 느끼는데, 이런 불편함을 늘 안고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 내 콧물 주머니가 있구나, 이런 것도 느껴질 정도인 거죠. 그랬는데 여기가 계속 비워졌다, 비워지는 것 같더라, 숨이 편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가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가래 양이 점점 줄면서 폐 쪽도 건강해졌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 갱년기 증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여자분들 특히나 산부인과 자주, 거의 뭐 달고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산부인과 끊었대요. 네. 그리고 5학년짜리 아이인데, 이 아이가 되게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더라고요. 일주일에 화장실은 두 번밖에 못 가고요. 화장실에 가서도 두 번밖에 못 가다 보니까 거의 막
1시간, 1시간 반 정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올 때 보면은 거의 계속 힘주고 있어서 땀을 완전 비 오듯 흘리고 나야지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었던 아이. 그리고 비염도 너무 심해서 아침에 재채기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양치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입냄새. 이게 이가 상해서도 있지만 안에 이 속이 안 좋아서 올라오는 것들은 이를 100번 닦아도 안 되거든요. 근데 메타 보름 정도 체험하고 이 모든 게 해결됐대요. 그리고 72세 어머니. 원래 하루에 세 알인데 그렇게 많이 다 드시지도 못했는데 두 알씩만 드시면서 3주간 체험하셨을 때 젊은 시절부터 평생 갖고 있었던 무좀 없어졌고, 피곤하면 꼬리뼈 쪽그 피부에 뾰루지가 계속 생기는 거. 이거 병원에서는 여기에 그냥 균이 있어서 포진 올라오면 그때마다 약이라고 하는 거는 항생제라든가 뭐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안 좋은 것들요. 예, 우리 장 건강에도 아까 안 좋았던 그런 아이들 그냥 바르고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고 안 이건 없어질 수 없나 보다. 포기하고 계셨던 분이 이 에이즈랑 메타 먹고 이게 없어졌다. 이게 진짜 좋은 일이거든요. 이런 거뭐뭐뭐 병이라고 하기도 뭐 하고 이게 뭐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뭐하고 되게 불편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 메타 먹고 없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분은 눈 건강. 오전에 침침해서 책을 못 보는데 필기가 가능해질 정도. 우리 요 밑에 있는 분도 눈 건강. 눈물이 나더래요, 아침에. 우리 막 건조하다고 맨날 그런 눈이 빡빡해서 그러는데 눈물이 나서, 오, 왜 이러지? 너무 촉촉해졌다. 그리고 자궁경부염이 며칠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약간 비만에 대한 얘기인데, 음식을 먹을 때 배가 불러도 끝까지 먹었었는데, 이거 그 호르몬이 조절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어느 이상 되면 살이 막 계속 찌기 시작하면. 그런데 그 호르몬이 4일째 나오기 시작하는 걸 느낀 거예요, 이분이. 저절로 숟가락을 놓게 되더라. 배불러다. 이러면 숟가락을 놓게 되더라. 네. 너무 신기했대요.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랐대요. 근데 이제 메타가 떨어져서 안 먹고 좀 다시 지나니까 다시 이거 먹더라.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해주셨는데, 13일째는 그 50견,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하는 그 어느 어깨 어떤 각도 이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각도에서 소리 나는 거, 되게 결리는 거 있거든요. 그 염증 때문인데, 13일째는 이게 기지개가 펴질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아졌다라는 거예요. 염증을 없애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방면에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토탈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일이에요. 장 건강은 물론이에요. 기본이고요. 그 외에 온통 온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토탈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중에 들어간 왜 도대체 식물 영양소 안토시아닌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하는 내용을 오늘 얘기를 한 거고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되게 그냥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꼽아서 쉽게 정말 좀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뭐 고객들한 우리 회원분들한테 일일이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논문이 나올 정도의, 물론 이거랑 우리 제품의 효과랑 막 연관지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이런 기초 연구 논문까지 나온 걸로 베이스를 이걸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거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원래 비타민 드시던 거, 그다음에 해독하시던 거, 다른 완전 다른 베이스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니까 우리 혈관 해독하는 TR9T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네, 다 다른 베이스에서 영향을 주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기본 개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잘더 숙지하셔서 에이지랑 메타를 더 많이 전하시고, 우리 이제 TR9T 곧그 프로모션 또 시작되거든요. TR9T랑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기본적으로 메타를 같이 드시면서 TR9T 하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의 효과에 몇 배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이 돼요. 그래서 같이 정말 TR9T 이 프로모션에 또 같이 이 메타와 함께 하게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그동안 또 보지 못했던 어떤 효과들,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